매일 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배우실 거는 뭐냐면은 우편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메모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요. 매일 머지. 우편합성 기능이라 그래요. 네. 우리 교재에는 매일머지라고 돼 있고, 우리말로는 우편합성 기능이라고 하는데, 우편물을 발송을 할때 수신인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저도 학원하면서 이제 학생들, 부모님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우편물,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하고,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가정통신문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나오죠? 가정통신문, 학부모님께, 요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학생 이름을 썼어요. 암흑의 학생 부모님께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여기다 자리를 비워두면 이제 필기독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프린터로 아예 인쇄할 때 이름이 인쇄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좋아요. 가정통신문, 아, 누구누구 학부모님께라고 쭉 내려놓고 요 부분만 학생 이름을 쓴단 말이야, 볼펜으로. 그렇게 해서 우편물로 받으면요,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귀찮으니까 대량으로 복사해서 받는 사람 이름만 적는 거잖아요. 성의가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장을 보내려 그러는데, 초대장 양식을 인쇄를 해가지고 빈자리에다가 필기독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받아보면, 상대편이 받아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 초청장을 뭐 100만 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과 많이 만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첩을 보낼 때도 그래요. 아무개님께 결혼식 때 와주세요 뭐 이런 거할때 받는 사람 이름도 인쇄를 해서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야, 이 사람 공들였구나. 이렇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이 메일머지 기능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 그 128쪽에 나와 있는 글자처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산악회 정기 모임 안내 2018년을 맞이하여 우리 산악회에서 막 내용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정기 산행을 위한 모임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암흑의 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만 쓰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홍길동 일진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차량 안내. 암흑의 님은
불광역 8번 출구에서 기다리세요. 차량을 이용하여 정기 모임 장소까지 오셔다 드립니다. 우리 산악회 해당 뭐 아무개 이렇게 쓸까요? 홍길동이라고 쓸까? 네.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님자가 있죠?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이런 그림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쓱 하니 넣어주면 그럭저럭 뭐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는 이방에 만들 거라면 잘 꾸미셔야죠. 강호도 정렬도 하고 글자도 좀 크게 하고 그렇죠? 글꼴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여기도 뭐 오른쪽 정렬해주고 글자를 살짝 크게 해주고 뭐 글꼴도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여기다가 우리 특수문자 입력하던 거 있었죠? 특수문자 입력하던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면 더 보기 좋겠죠, 그렇죠? 자, 이런 그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꾸미시기 나름이고요. 예, 제목이니까 아무래도 잘 꾸미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파일에 가서 저장하기. 그냥 내 문서에다 저장할 거예요. 내 문서에다가 초청장, 초청장이라고 쓰세요. 초청장 이름을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름을 써야 알아보기가 수월해요. 예. 자, 초청장이라고 쓰고 저장하시고요. 파일에 가서 새 문서. 파일에 가서 새 문서. 여기다가는 1 쓰고요. 1, 1, 1.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 다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네, 이름을. 여러분 아시는 이름은 다 쓰셔도 돼요. 많이 쓰셔도 되고 적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파일에 가서 저장하시고요. 명단, 명단, 초청장에 들어올 명단들을 하고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메일 머지를 만들 때는, 메일 머지를 만들 때는, 초청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명단 이렇게 문서를 두 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나는 초청장 본문 하나하고 하나는 명단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네. 초청장을 만들려면 초청장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초청장에 들어갈 사람 명단이 필요하겠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준비할 때 이번에 청첩을 누구한테 보낼 거지? 그럼 명단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써가지고 보내든지 하잖아요. 그걸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도 하나 필요하고 초청장 본문도 필요한데 이 숫자 1의 뜻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초청장 안에 암흑개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하고 암흑개님은 어디까지 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님자 앞에다 클릭하시고 자 이제 교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도구 메일머지라는 부분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도구란 메뉴를 클릭하시면 메일 머지라는 부분이 앞에 있고요. 두 번째가 표시 달기라고 되어 있죠. 네. 표시 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 주소록은 아니고요. 옆에 있는 필드 만들기 그 여기다 1 쓰세요. 1 1 1 1 넣기 누르시고요. 좀 이상한 기호가 생길 거예요. 알아서요. 자, 그럼 요 뒤에 차량 안내도 보면 님자가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아요. 표시 달기 들어가서 얘도 1번이에요. 1번 선택해도 되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넣게 하세요. 지금 번호가 1번 1번 1 하나밖에 없죠. 여기 들어갈 항목은 이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명단에다 1 쓴 거예요. 그러면 요 홍길동 한 줄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이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암흑개님 해서 이름이 하나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 VIP 회원이니 준회원이니 명예회원이니 정회원이니 하는 회원 구분이 하나 들어가면 하나는 1번이고 이름은 1번이고 회원 구분은 2번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가 두 개잖아요. 그때는 여기다가 2라고 쓰고 여기는 뭐 특별 회원 1쯤에는 일반 회원 이런 식으로 두 줄이 한 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줄이 그때는 2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름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 초청창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1번은 똑같은 홍길동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초청장에다가 들어갈 번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2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다가 1번을 입력하고 넣기를 클릭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저장하세요. 저장은 파일에 가서 저장 눌러도 되지만 여기 저장 아이콘이 있어요. 눈금자 위에 저장이 있어요. 처음에 저장하면 뭐라고 저장할까요? 물었지만 두 번째 저장할 때는 그냥 저장돼요. 안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과연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이 정확히 나올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일머지 만들기란 항목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만들기 아까는 표시 달았으니까 이제 만들기 누르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요런 창. 그러면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1번 있잖아.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 1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1번은 한글 문서예요? 주소록이에요? 뭐예요? 한글. 아까 한글 2010으로 만든 명단이라는 파일에 있잖아요. 네. 그럼 한글 파일을 선택하시고 명단인지 뭔지를 찾아야지. 근데 이 명단은 반드시 열어놔야 돼요. 여기 명단이라는 문서를 이렇게 닫으시면 안 된다고. 닫으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다시 명단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총정장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당신이 사용할 이 주소록이 이거 암흑의 님이 주소록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글 2010으로 만든 문서인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글 2010으로 만들었고 명단이라는 이름을 저장했잖아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잠깐 화면 선택하고 프린터로 선택하면 첫 번부터 프린터로 인쇄하면 안 되니까 화면으로 연습해 볼 거. 화면으로 놓고 확인 누르면 여기 처음에 홍길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을 누르면 일지매가 나오고 다음 쪽 누르면 다른 사람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름이 반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바뀌지 않으면 잘못하신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면서 도와드릴게요. 초청장을 100명한테 보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초청장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인쇄가 돼서 받으면 기분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흑의 님이라고 직접 이름을 써서 보내주는 게 좋은데 이거를 여기다가 암흑의 님이라고 써서 인쇄하고 또 이름 고쳐서 또 인쇄하고 또 이름 고쳐서 인쇄하고 100명을 보내려면 힘들잖아요. 만약에 받을 사람이 100명이면 여러분들 이 기능을 모르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순신이라고 쓰고 얘를 인쇄하나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임꺽정이라고 바꿔 쓰고 또 인쇄하고 일지매라고 쓰고 또 인쇄하고 해서 100명을 따로 인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100명한테 보내려면 아니면 얘를 똑같은 걸 100번 복사해서 이름을 100가지를 다 고쳐가지고 한꺼번에 100장을 인쇄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나 인쇄하고 그 다음에 이름 고쳐갖고 또 인쇄하고 이름 고쳐서 또 인쇄하고 이렇게 해서 100명을 인쇄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 사람 이름이 지금 두 번은 들어가지만 똑같은 사람 이름이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을 하나 만들자 이거야. 여기 들어갈 초청장에 들어갈 명단을 미리 만들어 놓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그리고 초청장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메일머지 표시를 단다 그래요. 메일머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고 이때 이제 이 메일머지를 만들기 누르면 주소록에 들어갈 명단이 누구냐 이거죠. 주소록은 뭐냐면 이 컴퓨터상에 있는 주소록이에요. 내 핸드폰 주소록이 아니라 이걸 우리는 안 쓰거든요. 아웃룩 주소록도 아니고 우리는 한글 2010으로 명단이라고 저장해 놓은 거를 쓸 거 아닙니까. 얘를 선택해 줘야 되겠고 얘를 프린터로 놓고 나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로 찍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면을 한번 보고 가자 이거지. 제대로 인쇄가 될지 화면상으로 확인 딱 했더니 한 명 한 명씩 나왔는데 아 글자가 너무 작네. 글자가 작잖아요 지금요. 이 종이가 초청장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종이를 글자를 좀 크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똑같죠? 메일머지 하면 돼요. 자 만들기 누르면은 좀 크게 나왔잖아 아까보다는. 그렇죠 아까보다 크게 나왔죠. 홍길동 나왔고 다음 페이지 일지매 나왔고 다음 페이지 나오면 임꺽장 나왔고 자 이제 오케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똑같이 인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다시 만들기에 들어가서 이제 프린터로 확인 누르면
프린터로 인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청장 같은 걸 만들 때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간편하죠. 초청장 내용 하나, 받아볼 사람 명단 하나, 두 개를 저장해 놓고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 이 메일 모드라는 기능이 없는 워드 작업, 워드 프로그램은 워드 프로그램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메모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글을 쓰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메일 모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워드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냥 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다시 볼게요. 128쪽, 129쪽에 초청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 이름이 들어갈 표시를 달아줘야 된다 이거죠. 그 표시가 메일머지 표시 달기라는 걸 이용해서 번호가 1번, 똑같은 1번, 똑같은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만약에 보세요. 여기는 1번이고 여기는 2번이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를 2로 고쳐야 되는데 위에는 홍길동이 들어가고 아래는 일지매가 들어가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얘를 제가 지울게요. 여기다가 표시 달기를 눌러서 얘를 2번으로 바꾸면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잖아요. 위에는 홍길동이가 들어가고 아래는 일지매가 들어간다고. 두 사람이니까 그때는 위를 2라고 써야 되지. 여기를 2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위에는 홍길동, 밑에는 일지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이라고 써야 여기도 홍길동, 여기도 홍길동이 들어가야지. 근데 얘는 그냥 못 고치고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1번이라고 달아줘야 돼. 1번을 선택하든 키보드 1번이라고 쓰든 간에.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화면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화면상으로 확인이 잘 됐으면 이제 프린터로 인쇄하고. 그러니까는 학원생들 1000명한테 문서를 보낼 때 학원생 1000명 명단을 여기다가 쫙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명단은 컴퓨터에 있으니까 불러오면 되니까. 그러면 초청장에 가정통신문 문서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일머지를 만들기 누르면 천장의 인쇄가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각 반 선생님들이 자기 학생 거 가져가서 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통신문을 받아본 학부모 입장에서는 볼펜으로 빈자리를 쓴 게 아니라 직접 인쇄해서 받았으니까 우리의 이름을 직접 인쇄해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정성을.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문서를 만들다 보면 한 페이지짜리 문서도 있을 거고 100페이지짜리 문서도 있을 거고 종류가 많아요. 그럼 이거를 제가 문서를 만드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문서를 왜 작성하는가. 문서를 생산한 이유가 보존하려고 또는 전달하려고 이렇게 문서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문서, 아까 제가 제 수료증이라든지 경력증명서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것도 스캔해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갖고 있어야 다음에 누가 달라 그러면 주잖아. 자격증 있는 거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자격증을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하려고. 이거 두고두고 갖고 있어야만이 다음에 또 써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런 문서를 왜 만드냐 이거지.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누가 그거 나 좀 줘. 그럼 제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 파일을 드리는 방법도 있고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는 방법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 미리보기라는 게 있고 인쇄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번째는 인쇄고요. 미리보기가 가능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다섯 번째가 미리보기란 말이에요. 미리보기 들어가서 인쇄를 눌러도 되고요. 뭐 미리보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미리보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다음 여기 다음 쪽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이제 문서를 만든 거를 보다가 인쇄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제 인쇄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보세요, 인쇄 누르면 문서 전체라고 써 있으니까 1, 2, 3페이지 다 인쇄가 되겠지. 얘가 100페이지 문서라면은 100장이 다 인쇄가 되겠지. 그런데 나는 1부분만 할 거야. 2페이지만 할 거야. 2페이지 2를 쓰면 돼. 2 그리고 인쇄를 누르면 2페이지만 인쇄가 되는 거고요. 1, 3 쓰면은 1페이지하고 3페이지만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4 빼기 10. 그럼 4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인쇄되는 거죠. 얘는 어차피 3페이지밖에 없으니까 4페이지는 없겠지만은 양이 많다고 전제해 봤을 때 4 빼기 10이라고 쓰면은 네 번째부터 열 번째 페이지까지 쭉 인쇄하겠다. 아니면 1, 5, 8 빼기 10. 그럼 뭐예요? 1페이지, 5페이지, 8에서 10페이지까지. 이렇게 인쇄하겠다라는 얘기지. 전체, 그러면 전체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 그래 놓고, 현재 쪽, 그럼 뭐죠? 두 번째 페이지만 인쇄하는 거고. 현재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끝까지 인쇄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뭐야? 처음부터 여기까지 인쇄한다는 거고. 구역은 좀 달라요. 구역은. 우리 구역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전체를 인쇄하든지 일부만 인쇄하는데, 인쇄 받을 사람이 10명이야, 10명.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10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인쇄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게 10세트가 인쇄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오셨잖아. 10분이 오셨는데, 인쇄를 해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분씩 인쇄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인쇄를 누르면, 1, 2, 3 인쇄하고, 또 1, 2, 3 인쇄해요. 그럼 1, 2, 3 인쇄한 거 첫 번째 사람 드리고, 또 1, 2, 3 인쇄해서 두 번째 사람 드리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언제 받아가? 이게 공부할 자료인데, 집에서 인쇄할 때는 한 분씩 인쇄를 해서, 세 장씩 해서 10세트가 나오면, 묶어서 배포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인쇄를 못 해봤어. 여기 인쇄기가 있네, 프린터기가. 그때는 한 분씩 인쇄를 빼야 돼요. 그럼 1페이지를 10장 찍고, 먼저 나눠드리고, 설명하는 사이에 2페이지가 또 쫙 찍히겠죠, 10장이. 그럼 또 나눠드리고, 세 번째 페이지 또 인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인쇄할 때는 한 분씩 인쇄를 선택하면 안 되고, 빼서 인쇄를 해야 되고, 미리 인쇄를 해서 준비해 놓은 거라면 하나씩 인쇄하려면 또 사이에 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때는 한꺼번에 인쇄를 다 해버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씩 인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4페이지짜리 인쇄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한 분씩 인쇄해가지고, 우리 18분이니까 제가 18개를 선택해서 인쇄를 누르면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18번 인쇄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종이는 큰데 글자가 그냥 쭉 인쇄되니까 얘를 좀 줄여서 인쇄하자. 반반.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좀 축소해서 인쇄해도 어르신들 아니면 인쇄할 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모아찍기. 모아찍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아찍기를 하면은요, 1, 2, 반반 나눠서 인쇄를 해요. 종이 한 장으로. 축소돼서. 그 다음에는 3, 4, 5, 6 해서 두 장, 두 장씩 인쇄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당 반 접어서 인쇄하는 거. 줄여서 인쇄하는 거. 얘를 네 장씩 인쇄하면 또 어떻게 될까? 글자가 4분의 1로 줄지. 너무 작죠. 그렇죠.
근데 학생들 공부할 때 쪽지 공부하듯이 이제 뭐 이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4장씩 따로 인쇄해요. 그러면 이 종이 한 장 분량이 작은 글씨로 4등분해서 인쇄가 되니까 그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3장씩 인쇄하면 3장씩은 조금 잘 안 맞죠, 모양이? 얘는 지금 3페이지짜리인데 이 종이 한 장에다 3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보기 싫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는 그냥 달력이니까 한 장씩 따로따로 인쇄하겠지만 나눠찍기, 뭐 끊어찍기, 역순, 역순 인쇄는 뭐예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프린터기는 인쇄된 종이가 인쇄된 면이 하늘을 봅니까? 땅을 봅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저희 집 프린터기는 종이를 위에다 올려놔요. 종이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얘가 한 장씩 내려가면서 인쇄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인쇄된 면이 하늘을 봐요. 근데 레이저 프린터 같이 카세트에다가 밑에서 종이를 싸놓고 껴놓고 인쇄를 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인쇄돼갖고 또 거꾸로 땅을 보고 넘어져요. 프린터는 두 가지란 말이야. 인쇄된 면이 바닥을 보면, 바닥을 보면 역순 인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인쇄된 면이 하늘을 보면 1페이지가 먼저 인쇄가 됐죠. 그리고 밑에 깔렸잖아. 2페이지가 위에 올라가죠. 그러면 10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맨 위에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또 뒤집어야지 종이를. 그럴 때는 역순 인쇄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페이지부터 인쇄를 해요. 끝에서부터 거꾸로. 그러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인쇄했으니까 바닥에 깔렸고 제일 마지막에 1페이지를 인쇄하니까 걔가 위에 올라가니까 착 정돈이 돼서 인쇄자가 마무리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린터기가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인쇄된 면이 바닥이냐 하늘이냐 둘 중에 보고 보통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는 프린터기는 인쇄된 면이 반드시 역순 인쇄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인쇄된 거 정돈 다시 해야 돼요. 아주 애먹어요. 그 끊어찍기라는 건 뭐예요? 에? 끊어찍기. 끊어찍기요? 이건 뭘까? 잠깐만요. 제가 인쇄 명령을 걸어서 끊어찍기라고 해서 미리 보기를 누르면 하나, 둘, 별 반응이 없는데 저 끊어찍기는 안 해봤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걸 안 해본 거라서. 나눠찍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종이가 작게 나오니까 불편하더라고. 절약 인쇄도 있어요. 근데 절약 인쇄하지 마세요. 못 알아봐. 절약 인쇄라면요 흑백처럼 나와요. 컬러가 아니고. 근데 이거를 아 흑백으로 인쇄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흐릿하게 나와요. 흑백은 흑백인데 흐릿해서 누구한테 보여드리기가 민망해. 내가 보는 거야. 내가 나 혼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인쇄해서 내가 한번 보려고 그럴 때 절약 인쇄라는 걸 하는 거야. 절약 인쇄는 빨리 인쇄되거든요. 잉크를 덜 들어가서. 이제 그거는 좋은데 누구한테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좀 뿌옇더라고. 별로 권할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쇄할 내용이 한 50페이지인데 사장님한테 인쇄 보고서 드리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근데 이거를 칼라로 인쇄해서 내가 보고 그 본 거를 드릴 순 없잖아. 내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사장님 또 하나 드려야 되는데 잉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잉크로 인쇄 이렇게 칼라를 총천회색으로 인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인쇄해서 내가 보고 잘못된 부분 확인해갖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인쇄를 누르면 깨끗하게 인쇄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담당자가 볼 때 쓰는 게 절약 인쇄고
이거는 내가 보는 거지 누구한테 드리기가 민망하다니까 제가 해보니까는요 보고서용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빨리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여기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제 그 다음 설정서부터는요, 이 설정서부터는 프린터기마다 달라요. 프린터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보통 프린터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설정을 누르면 화면이 달리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요걸 누르면은 설정을 이렇게 나오고, 또 요걸 누르면 이건 설정도 없고, 요거는 또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프린터기가 칼라인데, 프린터기가 칼라인데, 어떤 용지로 인쇄할 거냐? 여러분, 이런 A4 용지 집어넣고 사진 인쇄하면 어떨까요? 종이가 너덜너덜해져요. 잉크가 너무 많이 찍히니까 이게 사진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진다고. 그래서 그 인화지 있잖아요. 인화지. 사진 인화지. 걔를 집어넣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화지만 집어넣고 그냥 인쇄 누르면 인화 사진처럼 나오느냐? 아니에요. 또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인쇄할 때 여기 용지를 최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기능 여러 가지도 있어요. 용지도 뭘 어떤 걸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잉크를 사진 수준으로 인쇄할 건지 그냥 보고서 수준으로 인쇄할 건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프린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프린터 사시면 안내 책자가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프린터 용지요. 프린터 용지를 내가 인쇄해서 갖고 있기도 좋고 누구한테 인쇄해서 드리기도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프린터 용지는 딱 하나예요. 더블 A. 예? 더블 A. 더블 A. 프린터 용지 중에 제가 더블 A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더블 A. 더블 A. 예, 더블 A라는 프린터 용지가 있어요. 예전에 광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A가 두 개 양쪽에 있다. 더블 A인데 이 프린터 용지가 우리가 쓰는 프린터 용지에서 제일 좋아요. 프린터 기계를 말한 건데. 프린터기 인쇄는요 종류가 또 다 달라요. 그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이 더블 A가 종이 중에 제일 비싸요. 네, 제일 비싸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요. 그런데 인쇄만큼은 진짜 잘 돼요. 걸리는 게 없고. 자, 그러면 프린터는 어떤 걸 사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프린터 잘 쓰세요? 네, 저는 잘 써요. 자, 프린터를 구매한다 그러면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진 위주로 인쇄를 많이 해요.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보고서 형식으로 위주로 인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진을 많이 인쇄하시는 분 같으면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잉크 가짓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인쇄가 돼요. 여러분 인쇄소 있죠. 인쇄소. 간판 만드는 인쇄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이제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잉크가 막 20가지 잉크를 쓰는 프린터기를 써요. 우리 가정용 프린터기 갖고는 감당을 못해요. 프린터도 이 벽만한 거를 쓰고. 근데 우리 가정에서 뭐 벽만한 프린터기를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삼성 프린터냐, 앱손 프린터냐, HP 프린터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고서 위주로 사용하실 거라면 아무 프린터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프린터 하면 유명한 브랜드가 뭐가 있죠? 캐논 프린터도 있고요. 제일 무난한 게 삼성 프린터죠. 또 HP도 있고요. 앱손도 있고요. 얘는 HP예요. HP. 이건 레이저 제시입니다. 레이저. 칼라 레이저. 이거는 가정에선 비싸요. 레이저가 비싸요. 좋은데 사진을 위주로 찍기에는 이 레이저 프린터기가 좋지는 않아요.
인화제는 다 잉크젯으로 인쇄해요.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4년간 써보니까 수십 년을 써봤는데요. 이제 이 앱손 프린터기가 있어요. 앱손 프린터가 있는데 잉크를 잘 보셔야 돼요. 잉크. 여러분 잉크를 집어넣는 프린터기니까 잉크를 어떻게 쓰시느냐인데 과거에는 잉크를 조그만 카트리지로 꽂았잖아요. 조그만 카트리지 꽂았잖아요. 너무 비싸요. 카트리지 값이. 거기 10cc 들어있어요. 10cc. 그냥 그 대용량 잉크 네 가지 색깔 들어가. 무한 잉크. 저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교환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한 잉크를 많이 쓰시는데 그걸 예. 무한 잉크라 그래. 무한 잉크. 무한 잉크라 그래서 잉크를 요만한 걸 넣는 게 아니라 통으로 꽂아 쓰는 게 있어요. 많이 집어넣고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정품이 있고 야매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이건 정품이에요. 이거 무한 정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품 무한. 이 오른쪽에 달려 있는 게 프린터 잉크통이에요. 이거. 이거를 예전에는 이 잉크통을 별도로 제가 적었어요.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가짜고요.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인데 가짜를 쓰게 되면은 이 안에가 뭐 얽히고 설켜서 잉크가 새고요. 불편해요. 저도 이거로 십몇 년을 썼거든요. 진짜 답답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로 바꿨어요. 정품으로 바꿨는데요. 잉크가 진짜 낭비가 없어요. 이 야매를 쓰면은 잉크의 한 20, 30%를 버려요. 근데 이걸 쓰시면 돼, 이거. 여기다가, 요렇게 통을 열면은, 요 통을 열면은, 잉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어디가 있어, 여기. 아까 여기. 왜 안 보인다니? 여기, 요건 네 가지 잉크잖아요, 네 가지 잉크. 여기 통에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뚜껑 열어서 잉크만 쭉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뚜껑 덮어가지고 옆에다 딱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뚜껑을 열어놓고 써야 돼요. 잉크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얘를 열어놔야 돼요. 닫으면 잉크가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잉크를 닫아야 돼요. 잉크를 닫으면 마르지가 않잖아요. 얘는 말라요. 그래서 잉크가 굳어요. 중간에. 얘는 절대로 안 말라요. 제가 잉크를 인쇄를 할 때마다 잉크가 이 누수 현상이라 그래서 잉크가 새거든요. 이런 게 안 좋아요. 근데 이거는 바꾸고 났는데 잉크 한 톨도 안 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6가지 색깔 나오는 프린터 잉크를 샀거든요. 6가지 색깔. 사진은 6가지 색깔 들어가야 됩니다. 사진은. 여기 좀 보시면은, 이거는 A3 용지 인쇄하는 거, 큰 거고. 이건 좀 비싸겠죠. 그렇죠? 전 이거예요. 805. 6가지 색깔 들어가는 잉크인데요. 이건 와이파이도 돼요. 프린터기가 와이파이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가 착 되겠지 일리야. 예, 좋아요. 여기 와이파이가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대신에 잉크를 6가지를 집어넣어요. 대신에 빨리 나오죠 인쇄가. 얘가 1분에 38장 찍습니다. 38장이면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쇄해 보니까 아까 절약 잉크하는 절약 인쇄하는 거 있죠? 그렇게 뿌옇게 나오더라고. 그러나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이거 절약 잉크 아니거든요. 이거 인쇄하는 것도 금방 했어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가격이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잠깐만. 가격을 여쭤보면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렸지 저도 뭐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좀 볼게요.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하냐면요 예, 한 30원 5만원 정도 하네요. 30원 5만원 정도 해요. 그 밑으로 안 내려가요. 11번가에서 34만 6천원인데 예, 그냥 3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잉크값도 절약이 돼요. 진짜. 그리고 종이가 꽉 차게 인쇄가 돼요. CD도 인쇄해요. CD도 인쇄해요. 굉장히 제가 써보니까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대신 잉크가 많이 들어가서 잉크를 종류별로 사실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좋아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한잉크는 이 짝퉁 무한잉크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잘못 쓰면요 프린터기 다 베리고요 난리나요. 근데 저도 십수년을 썼다가 왜냐면 정품 무한이 안 나왔었으니까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이제 어차피 프린터기도 고장이 났고 종이가 안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도 많이 쓰니까 안에서 부품이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러 갔다가 그냥 버려버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새로 무한잉크를 샀는데 진짜 입이 쩍쩍 벌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원더풀 킹 왕짱. 제가 감동을 받을 줄 몰랐어요. 프린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잉크는 다 정품 무한잉크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야매 말고 정품으로 된 거. 그게 캐논이든 엡손이든 어디든 간에 네, 다 좋아요. 꼭 그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프린터기에 관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정도로 사용할지 따라서 6가지 색깔이냐 4가지 색깔이냐 하는 거니까 4가지 색깔 쓰시면 돼요. 가정에서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책에 있는 것 중에서요 우리 책에 있는 것 중에 아까 인쇄하는 명령에 들어가서 설명을 했었어요. 인쇄할 때 또 하나 좀 볼게요. 얘를 여러분이 이 문서를 추가라고 만들었는데 이거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프린터로 인쇄해서 줄 수도 있겠죠. 프린터로 인쇄하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 있네. 그럼 이 메일을 보내줘야죠. 메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 고칠 것 같아. 고치면 안 되잖아요. 내 건데 내가 죽어라고 만들었는데 고쳐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잖아요. 수업 자료를 만들면은 그 수업 자료 좀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냥 드리면 그냥 공부하는 데 사용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써먹어요. 제 거를. 저도 다른 교수님들한테 자료를 받으면 제가 수업에 자료를 쓰긴 쓰는데 허락을 받고 쓰죠. 근데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보내달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내냐면 얘를 그림으로 저장해서 보내요. 그림. 그림으로 이렇게 인쇄 명령 들어가면은요. 인쇄 명령 들어가면 프린터기 목록 중에 제일 끝에 그림으로 저장한다는 특이한 프린터기가 하나 붙어요. 아래 한글에서 한글 2010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한글에만 꼭 있어요. 한글에만 있는데 인쇄하는 명령을 걸면은 인쇄 명령을 걸면은 제일 끝머리에 그림으로 저장하기라는 게 항목이 있거든요. 이 상태로 저장을 인쇄를 누르면 자 어디에 인쇄할지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선택을 하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쓰고 뭐 초청장이라고 쓰고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저장되나 한번 보세요. 내 문서 여기 저장했죠. 보세요.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초청장 이렇게 초청장이라고 여기 저장이 됐어요. 얘를 열어보면은요 얘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 초청장은 우리가 만든 문서였고요. 아까 그 문서였고요. 이 내용을 뜯어 고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산악회가 아니라 무슨 모임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 이렇게 써먹을까봐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할 때 그림으로 저장했잖아. 그림으로 저장하면 사진처럼 그림으로 저장된 거니까 이 글자를 고칠 수 있다 없다? 못 고치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요. 나사를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인쇄서 보던 뭐 키보드로 써서 옮기던 그건 알아서 하겠지. 보시라고 그냥 그냥 보시기만 하죠. 네, 저기 볼 때 우리가 좋은 그림이 있어서 이미지 저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런 거하고 약간 좀 달라요. 우리가 블로그나 인터넷상에 들어가면은 좋은 그림들이 있어서 저장하려고 하면 저장이 안 되죠. 막아놓는 거예요. 저작권법 때문에. 남의 거를 보는 건 좋은데 그걸 퍼가면, 퍼가서 나만 보면 괜찮은데 퍼놓은 거를 다른 데서 퍼날르면, 카페나 이런 데서 퍼다 날르면 저작권 위반이에요. 위반이에요, 위반. 그러면 법정 구속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합의를 봐야 돼요. 상대편이 고소를 하거든. 고소 고발하면 합의를 봐야 돼.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게 좋죠. 그럼 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뭐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사진 찍어 놓은 거를 인터넷상에 있으니까 그런 그림들을 카페나 이런 데, 밴드나 카톡에다가 막 보내요. 근데 카톡은 친구들끼리 하잖아. 그 친구가 어, 저작권 위반했냐고 신고하진 않지만 카페나 이런 데는 불특정 다수들이 들어오니까 고소 고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서에서 연락 와요. 공문이 온단 말이야. 몇 월 며칠까지 출두하세요. 불응하면 또 출두하세요. 안 그러면 잡으러 와요. 그러면 흉해지잖아. 집에서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느니 마느니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뭐 저작권 위반을 했느니 뭐 이런 싫은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가족들끼리. 그럼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상하고 불쾌하고 그렇죠. 그럴까봐 아예 못 건들게 막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서 오늘 수업 종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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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